안녕하세요. TV 에디터 송혜나입니다. 저도 요즘 많이 바빴고 그리고 쉴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힐링을 하고자 어디 가려고 좀 하는데 오늘 또 힐링을 하기 위해서 혼자도 좋지만 제가 누구와 함께 하려고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분? 남자친구? 설마. 그분이 누굴까? 왜 아직도 안 왔어?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나 만났어. 아하, 우리는 쏙 빼놓고. 아파요, 언니들이. 소원이가 이제 컴백을 하니까 네. 좀 바빠가지고 쉬지도 잘 못하고 이래서 제가 오늘 힐링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장소도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우리 둘이 만났으니까 우리 초롱이랑 수연이 빼고 수연이? 수연이 누구예요, 언니? 나만 했지. 초롱이나 연습 빼고 우리 둘이만 데이트하는 걸로. 고고! 고! 수연이야. 수연이라고 나왔어. 언니. 아주 신기한 곳에. 와. 오. 어? 손님들도 계신다. 힐링카페, 힐링카페. 아, 힐링카페? 응. 어, 저런 데가 있어요. 우와. 언니 오늘 승부욕 있으세요? 승부욕 조금? 좀 있지? 네, 저도 완전 있어가지고. 일단 싸워야지. 일단 버튼이 뭔지 몰라도 갑니다. 갑니다. 간다? 뭐야? 뭐지? 스타트. 이거. 아, 무서워. 시작. 뭐야? 야. 뭔데? 뭔데? 뭘 눌러야 되지? 예! 아, 진짜. 전 사실 저 산소존에서 마사지 받는 게 제일 약간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 느낌.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있는데 여기인지 몰랐거든요. 카페인지 몰랐는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 아, 내가 정말 준비를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언니. 짜잔. 이게 뭐야? 수연 언니가 뭔지 알아요? 이게 뭐야? 원래 그 다른 화사 제품으로 되게 유명한 그 스팀 아이마스크. 얘가 굉장히 사용도 많고 저는 뭐 비행기 타거나 뭔가 피로할 때 이거 고기관에서 네 그러고 언니 그거 마사지하고 받으면서 이거 하면 괜찮겠다. 그죠? 제가 사실 아이마스크를 잘 안 썼던 게 뜨거우면 약간 주변 건조해지는 그치. 느낌인 거예요. 피부가 나는 약간 좀 무서워. 데일까봐 데일까봐. 근데 얘는 괜찮은 스킨이에요. 그래서 눈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오히려 수분을 공급해준다고 해야 되나? 어, 진짜? 네. 그래서 촉촉해지고 눈을 지그시 눌러주는? 진짜 뭔가 아니 이따가 좀 딱딱하다. 아니 일단 온천 가더라도 피부나 뭐다 배출, 오폐염 배출되고 막 한다고 하잖아요. 눈까지 관리하기 힘들잖아. 왜냐면 우리가 마스크팩 할 때도 사실 눈만 빼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오히려 수분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수분을 공급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일석이조 제품인. 여기가 저희 마사지를 받은 산소존 힐링존입니다. 가보시죠. 들어갑니다. 또 마사지를 받으러. 오, 일단 향이 엄청. 여기 들어가면 그 허브 같은 말 이렇게. 활력. 활력. 네. 누가 언니 활력할 줄 알았어. 제일 센 걸로. 어, 살짝 부풀어 올랐어. 그죠? 어. 앞에 있는 벨 한번 눌러주시고요. 30분 뒤에 기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데. 야, 이거 눈 감고 하니까 약간. 기구 타는 느낌? 어. 우리. 오, 이거 근데 눈 되게 따뜻해진다. 그죠? 오, 여기 살짝 진짜 이게 부풀어 있는데. 살리는 거. 아, 이거 성게 되게 좋다. 내가 그리고 눈에. 살이 많잖아. 그래서 약간 더 따뜻한 느낌이 있어. 아, 더 닿아가지고? 어, 그런 것 같아. 마사지 받으면서 눈까지 힐링되니까 더 좋은 것 같다. 아, 나도 또 며칠 있으면 또 비행기 타야 되는데 비행기 탈 때 진짜 좋겠다. 비행기 탈 때 가지고 하면
진짜 좋아요. 어, 눈이 눈이 촉촉해졌어. 어, 눈이 촉촉해졌어. 이게 수분이 여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김설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촉촉해져요. 이게 어떻게 부풀었냐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빵빵하게 부푼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자연스럽게 눈을 지그시 살살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다음에는 4시 꼭 힐링하러 옵시다. 그래. 언니들 서운해하지 말아요. 얼른 옵시다. 오늘의 힐링 끝. 끝. 뭔가 30분이 꽤 길게 느껴졌거든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시원해. 일단 힐링으로 다 나왔는데 오늘 어땠어요? 정말 언니 덕에 잠깐 쉴 수 있는 휴일에 굉장한 힐링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사실 소원이를 힐링시키러 주러 왔다가 나는 마사지만 받고 갈 생각이었는데 일단 눈까지 이제 마사지 받은 기분, 힐링을 한 기분이니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시원하게 힐링을 하고 갑니다. 일석이조. 굿! 굿! 하루에 TV나 컴퓨터,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되세요? 거의 하루 종일 아닌가? 진짜. 24시간? 거의 24시간? 자기 전까지? 맞아요. 아니, 저희도 사실 이 정도인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눈에 쉴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푹 자도 눈이 피곤하면 진짜 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사실 눈에 더 깊은 휴식을 줘야 되는 건데 해나 언니랑 썼던 스팀 아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향이 좋아요, 향이. 향이 진짜 좋아요. 밤공기 냄새. 진짜. 신기하죠? 우와. 벌써 따뜻해진다. 벌써 따뜻해져. 이제 뜯자마자 따뜻해진다. 진짜. 그쵸? 목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귀에 걸고 목에 해도 목에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손수건 두르고 자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이걸 이렇게. 밤에 잘 때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직장인 분들은 좀 눈이 필요하다 싶을 때 약간 20분 정도 하고 계셔도 되게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약간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잠깐 자는 휴식만으로도 그 다음 일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끼고 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토끼 눈은 그만 간편하게 눈에 힐링 타임을 선물해보세요.